안녕하세요. 다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9월 3일 화요일 짐투브 아침 라디오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 3일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뜻깊은 날이 아닌가 싶어요. 교황 베네딕토 15세가 258대 로마 교황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258대.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258대가 됩니까? 거의 그냥 몇천 년 내려온 뭐 그런 것? 대단합니다. 그리고 카타르와 바레인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으며 KBS 도전 골든벨이 첫 방송을 한 날입니다. 9월 3일. 굉장히 대단한 날이죠. 대한민국 방송의 날이기도 한 오늘 9월 3일 뜻깊은 날. 여러분들도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는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요. 네이버 화요 웹툰 빙탕으로 성남나비치과 SBS 아나운서의 끝 배성재님, 밤하늘에 빛나는 별, 그중에서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를 기냥 후원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도네이션을 읽지 않으니까 후원 메시지 보내는 대참사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6호 침투부 소장님이 추려주셨습니다. 그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1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리컴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귀가 신기하게 움직입니다. 동물들 보면 무슨 소리 날때 귀가 들리거나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누가 제 이름을 부르거나 뒤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누가 제 뒤를 지나가면 귀가 저절로 쫑긋거립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귀가 진짜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귀를 직접 움직일 수가 있어요. 동영상으로 인증도 가능합니다. 이런 저, 짐승인가요? 아직 문명화가 좀덜 되신 것 같은데, 인간이 또 원시시대부터 쭉 문명을 이룩해 왔잖아요. 그때 이제 그게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귀가 움직이는 거나 이제 좀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들이 참 뭐랄까. 희귀하고 참 이상하고 괴상하고 좀 흉하고 하지만 꿋꿋이 이겨내셔서 꼭 문명화 이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욱스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24살 총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2018년 7월 10일부터 금연 중입니다. 올해 8월 아니지요? 7월까지는 정말 잘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방학 때 백수 생활하면서 금연 초기에 느꼈던 금단 증상이 다시 오고 있다는 겁니다. 밥 먹고 나서 찾게 되고 똥쌀때 찾고 불안하고 마치 어제 금연한 게 어저께처럼 뭐라고 해야 되지? 머리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유. 심지어 오늘 점심에는 담배 피우는 아저씨 옆을 지나가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보로 골드를 정말 맛있게 피우고 계신 겁니다. 구수한 냄새에 홀려 그만 아저씨께 한 입만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입충이 된 자신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거는 그냥 미친놈인데요? 남이 피우던 담배를 뭐, 한 개비 달라는 사람은 봤어요. 근데 한 입만 달라는 사람은 미친놈입니다. 옥수님은 미친놈이고, 이거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때려쳐. 이미 금연할 생각이 없어. 한입 달라고 한 거에서 이미 끝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카운트 다시 해가지고 시작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은 혼자 하면 힘들어요. 같이 해야 돼요. 어떻게 같이 하느냐? 동네 병원에 가세요. 그래서 금연 클리닉 신청하세요. 그럼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낸 세금으로 금연 보조제 지원해 줄 겁니다. 그거 하면은 훨씬 성공률이 높아져요. 저도 한두 번인가 세번 그렇게 금연 클리닉을 통해서 오랫동안 금연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금연 클리닉 신청하셔가지고 금연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이제 금연 한 20번 정도 성공시킨 그 베테랑 중에 베테랑, 금연러, 베테랑 금연러입니다. 자, 다음 사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원님 사연입니다. 저는 3보 이상 택시의 신념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보 이상 택시가 이제 그런 거죠. 3보 이상 거리가 되면 택시를 탄다는 개 같은 신념, 그죠?
그래서 수많은 택시기사님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인간의 본능적 공포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가려면 상당히 긴 터널을 지납니다. 근데 간혹 10명에 2명 정도 터널 안에서 마치 스포츠카 서킷처럼 질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당장이라도 시트에 오줌을 지를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굉음을 내며 바람을 가르는 터널 안에서 제가 조금만 천천히 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꺼내면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를 보며 라고 외치고 그 순간 핸들을 꺾고 강판에 물을 갈듯 차가 갈려버릴 것만 같아서 찍소리도 못하고 오줌보만 참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좀 더 운수가 좋지 못한 날에는 시속 140, 150을 달리며 차선 변경까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터널 안은 차선 변경이 안 되며 당연히 속도 위반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일단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터널 안에서는 차선 변경이 안 돼요. 그리고 시속이 140, 150이면은 고속화도로에서도 이거는 과속이죠. 굉장히 그 미친놈이고 그런 미친놈은 말려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운전해야 됩니다. 간혹 그래도 다행인 게 송원님이 타고 계신 택시가 그래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운전한다는 거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간혹가다 어떤 택시기사님들은 그 옆에서 달리면은 스피드를 주체하지 못하고 감화되어서 같이 달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질주 본능이랄까?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차를 앞질러 간다는 거를 못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싸움을 걸었고 뭐 1대1 신청을 건 것 같이 마치 그 호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차의 안타기의 망정이지. 그쵸? 옆에서 이제 슝 가면은 그래도 그 차는 슝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저는 안전한 거예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 나는 안전하다. 안전해졌다. 아까 위험했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다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오줌보에게도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줌보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줌보를 놀라게 해선 안 돼. 오줌보를 놀라게 해선 안 돼. 찬바람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현직 웹툰 작가입니다. 지망생 때부터 침디 방송을 들으면서 꿈을 키웠고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디 방송을 듣다 보니 뇌가 침착맨에 절여져서 아 나도 침착맨 채널에 출연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더군요. 이렇나 게스트로 괜찮을지도? 언젠가는 침착맨 옆에서 맥날을 먹는 상상을 하며 오늘도 작업을 합니다. 그럼 2만 숫자 2만이라고 쓰셨습니다. 미친놈입니다. PS 출신이라는 뜻이지요. 옛날에는 편지를 쓰다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마저 달기 위해서 PS, 추신 해가지고 덧붙이는 글을 달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타자로 쓰잖아요. 그냥 타자를 커서를 위로 올려가지고 중간에 껴넣으면 되는데 굳이 PS를 단다는 거는 겉멋충이라는 거 한번 일침 한번 날려보고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가고 싶네요. 돈은 못 내겠고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한번 놀러 오십시오.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재미난 장기 같은 거 마음껏 선보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바람님?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뭐 그리시나? 뭐 대충 뭐 그리겠어. 대단한 거 그리겠지. 찬바람 웹툰 작가 웹툰 작가 찬바람 뭐 그리시지? 지금 접속해 계시나? 모르겠는데 난 찬바람 하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납니다. 청년 고등어 조봉왕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제게는 작은 고민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시렵니까? 여자친구와 6회 3회 통쾌 침투부를 같이 보고 싶어서 몇 번 같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입문용인 침펄토론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재미있게 즐기더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트다이트, 오오도발, 명륜진사갈비 등 열받는 영상들을 보여주니 이젠 더 이상 재미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같이 보자고 휴대폰 화면을 여자친구 얼굴 가까이 가져다 보여줘도 그냥 눈을 꼭 감아버립니다. 같이 무한으로 즐기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미친놈 아니에요. 아니, 보기 싫텐데 눈앞에다 그걸 그 들이 갖다 대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혐오감만 상승하지. 아니 누가 그 님한테 그 와 센즈
겁나 셉니다. 뭐 이런 거 계속 읽어주는 거 보여주면은 좋겠어요. 눈 또 꼭 감지. 그런 거는 이제 보여주지 마시고 침펄 토론 위주로 좀 보여주시면서 뭐 좀 입문할 만한 게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없네요. 침펄 토론 다 보셨으면은 그냥 보여주지 마세요. 그 강요하면은 젓가지 욕 먹어요. 청년 고등어 조봉왕님의 노림수가 젓가지 욕 먹이는 거면은 잘하고 계신 건데 욕 먹이기 싫으면 제발 눈앞에 갖다 대지 마.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카레콩님의 사연이에요. 침하 안녕하세요. 침디. 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월급 루팡을 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급하게 사연을 적는데요. 다름이 아니오라 예전에 어떤 댓글에서 봄이라는 계절이 사라지면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들려주면 된다고 한 게 생각이 나서요. 그게 참 멋있고 부럽더군요. 저도 벚꽃 엔딩처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저를 보면 딱 떠오를 수 있는 단어를 갖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따뜻한 쪽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침착맨님은 이미 열받는다 그 자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침착맨님처럼 언어와 한몸이 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침디. 뭐 몇몇 스트리머분들은 그 있어요. 상징하는 단어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얌얌님, 감자, 또 뭐 있죠? 철면수심, 김정은, 클템님 하면 뭐 쓰레기. 있어요. 몇몇 분들이 있어. 이렇게 상징하는 그게. 그쵸? 저는 좀 약간 열받는다. 뭐 배성재님, 백길이, 바다코끼리, 듀공 뭐 이런 거 있고. 그쵸? 주호민 작가님 있죠? 그런 거? 그래서 갖고 싶다고 하시는데 카레콩님은 제가 뭐 조언을 좀 드리자면 이거는 뭐 의식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단어를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이게 의식하고 하면은 어색해.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간 자체가 강박증 비슷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뭐 대표되는 단어로 뭐 상징이 된다고 하면 그게 또 막상 되면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 입장이 안 돼봐서 모릅니다. 뭐래도 시발 한 1분만 비워도 똥창맨이래. 미친놈들이.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침촉착창맨님의 사연입니다. 방금 본인 모니터 깨지는 상상함. 크크. 하지만 어림도 없지. 침디 제가 집 공용 컴퓨터 모니터를 깨뜨렸는데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아, 이거 참 개같이 깨졌네. 제가 뭐 사진은 보여드리기 힘들지만 뭐 무슨 눈꽃빙수처럼 깨졌어요. 다시 말해서 그 복구가 힘들다는 거죠. 아, 눈꽃빙수 먹고 싶다. 이거 보니까 제대로 깨졌네. 부모님께는 뭐 어떻게 말해요. 그냥 고양이 고양이 같겠다고 해야 되나? 눈꽃빙수 리얼 먹고 싶네. 뭐 채팅창에는 뭐 설빙 각이다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이거는 나는 저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나는 안 그랬어라고 하면 이제 통천이 보통 깬 걸로 되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은 혼자 뭐 외동이면은 그냥 뭐 이실직고를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그냥 아 빙수 먹고 싶어서 한번 깼어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도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김부장님 사연입니다. 저는 수능을 보게 되는 고3 여고생입니다. 고3이라 그런지 진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생긴 고민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면접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보여주시면서 야, 면접 잘할 수 있냐? 라는 질문에 저는 엥? 연습하면?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너만 연습하냐? 다른 사람들은 연습 안 해? 침착맨님, 저는 뭐라고 대답했어야 했을까요? 또, 너 수능 잘 볼 자신 있어? 라는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더니 그 증거가 뭔데? 라고 하셨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 대답에 들려오는 답변은 너 열심히 안 해. 였습니다. 저는 머리끝까지 열받았습니다. 침디님,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뭘 복수해. 열심히 안 하니까 열심히 안 한다고 하시겠지. 그리고 선생님 좀 약간 답정너네요. 그쵸? 너 열심히 해야 안 해.
열심히 합니다 하면은 아니 너 열심히 안 해. 열심히 안 합니다 하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거의 그냥 가불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왜 선생님의 신뢰를 잃어버렸는지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성적표가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성적표가 1등급인데 선생님이 너 열심히 하고 있니? 질문부터 하지 않을 겁니다. 질문을 했다 손치더라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아니 너 열심히 안 해가 나올까요? 과연? 그렇죠? 이거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진짜 전장입니다. 하나의 전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서러움 품에 안고 이것을 연료 삼아서 등급을 올리면은 선생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도 계속 연습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높은 등급을 받으십시오. 근데 높은 등급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모든 학생이 어떻게 높은 등급을 받습니까? 상대평가인데. 그쵸? 다 어떻게 1등급이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점수를 나왔어요. 그러면 너 열심히 하냐? 이러면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선생님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선생님 열심히 해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자기 성적표를 딱 보여주면서 말하세요. 선생님 열심히 안 해. 자, 다음 사연입니다. 조금 웃긴 것 같아서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27살 구독자입니다. 침투부 매니아로 활동하다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본격적으로 투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 침투부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고요. 어쨌든 헤어지고 자꾸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힘이 들었는데 왕날편을 보며 투수들과 채팅을 하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방장님은 자꾸 열받게 와우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우는 좀 줄이고 왕날편을 길게 하는 건 어떨까요? 경고는 아니고 정중한 부탁입니다. 아, 왕날편을 좀 원하시는 분인데 왕날편을 좀 길게 과자에서 막 엄청 생색내듯이 뭐 용량 20% 증량 뭐 이런 거 해요? 저도? 20% 증량하면은 한 사연 4개 더 읽거든요. 그리고 20% 증량했다고 그냥 아주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 내버려? 지금 다 채팅창을 와우하라는 그 얘기로 가득 찼고요. 대세는 와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왕날편 끝나고 있는 와우는 주호민 작가님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같이 열심히 하셨는데 뭐 해드릴 게 있나 했더니 그 삭제식을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발 못 붙이게 그냥 삭제까지 하는 걸로. 이거 와우 하시면은 작업하시는데 방해만 돼요. 그쵸? 저는 그런 못된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삭제하는 거 그 스크린샷까지 딱 받아보는 것까지 해서 오늘 와우 방송을 딱 마치려고 합니다. 아니 왜? 주펄님 레벨 15 그거 만들어 놓은 거 계속 갖고 있으면은 생각만 나요. 와우 생각만 나. 하지 마세요. 지워 그냥. 그렇게 할 거면 지워 그냥. 아셨습니까? 자, 아무튼 이분은 경고는 아니고 정중한 부탁이라고 하면서 아제로스하고 사라졌습니다. 왕날편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20편까지 있었는데 두 편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경상현님 사연입니다. 윤상현님 같아요. 경상현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안녕하세요 침디. 제 주변에는 징징의 같은 말 반복하는 무쇠 대학 후배가 있습니다. 일명 징징 무쇠인데 처음엔 삼수한 이 후배가 혼자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길래 제가 선배의 입장에서 밥 같이 먹자고 하고서부터 친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엄청난 징징무쇠였습니다. 이 후배가 1학년일 때 저희 동아리에서 기계과 형이 꽤 좋은 공기업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그걸 본 징징무쇠의 후배가 그 말에 꽂혔는지 본인도 기계과로 전과하고 그 공기업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냥 그래 잘해봐 하고 말았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기계과 가서 공기업 갈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얘기했고 무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군대에 간 후 저에게 저 사실 과학 잘 못하는데 기계과 말고 어느 과 가야 공기업 갈 수 있는 거죠? 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1시간 통화였습니다. 과학 잘 못하는데 기계과를 왜 가는 거지? 얼마 후 전역전인 이 후배가 전과 시험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갑자기 저에게 전화와서 내일 만나자는 겁니다. 저는 얘가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만나서 8시간을 징징대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슬퍼도 그렇지 보통 8시간이나 징징대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요? 이외에도 항상 징징무쇠가 저한테 형, 저 뭐뭐 할 거예요 하면
결과가 항상 안 좋고 저에게 징징대는 연락이 옵니다. 참고로 3년간 저에게 징징대고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런 징징무새 손절해야 하나요? 이거는 3년간 만났으면은 나머지 성격은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지 않고 뭐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죠? 나머지 부분은 뭐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징징대는 게 이제 꼴보기 싫은 건데 이거는 따끔하게 말해야 돼요. 계속 이제 나 이번에는 뭐 할 거야 이러면은 징징대는 게 1시간 정도 넘으면은 1시간 정도는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은 말씀을 하세요. 좀 진솔하게 좀 진지하게 진심을 담아서 들릴 듯 말 듯 아 씨발 새끼 존나게 징징대네. 그래서 에 뭐라고요? 이러면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씨발 계속 이렇게 하면은 징징대 징징무새의 그 상성은 툴툴무새예요. 툴툴대는 새끼들 있어요 주변에. 그죠? 툴툴무새 있으면 징징대는 게 흥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주는 척하면서 이게 중간 중간에 이게 좀 툴툴거리면은 징징무새도 좀 고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신 그 경상현님이 툴툴무새가 이제 버릇이 붙어가지고 툴툴무새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좀 주와 인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좀 경고를 좀 미리 드립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뿌슝빠슝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사 온 지 8개월 개 짖는 소리와 층간 소음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입니다. 확실한 해결법을 찾았어요. 이사입니다. 어머니가 못 참겠다고 이사 가기로 하고 집 내놨습니다. 행복하네요. 역시 개 짖는 소리와 층간 소음. 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문제로부터 멀어지는 게 해결 방법이겠죠. 그 대신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서도 층간 소음 있으면은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사 가는 데는 꼼꼼히 그 뭐야 그 데시벨 그 체크하는 거 있죠. 그거 갖고 와가지고 그 집에 한 세 번 정도 방문하세요. 한번 가서 아 좀 생각 좀 하고 올게요 하면서 이미 그 데시벨 체크 한번 하고 저녁쯤에 와가지고 데시벨 체크하고 데시벨 체크를 꼭 해주세요. 이번에도 실패하면은 이제 돌아버립니다. 아셨죠?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저번에 이제 처음 시도한 열화와 같은 그 아리송해 수수께끼 퀴즈가 있었죠? 그 이번에도 좀 아리송해 수수께끼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너 속의 코너예요. 점점 라디오의 구색을 갖춰가고 있는 왕날편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정답 맞추신 분께 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포상이지요? 자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유리창 유리창 아시죠? 유리로 된 창 유리창 100개 중에 2개가 깨지면 뭘까요? 유리창 100개 중에 2개가 깨지면 정답은 광고 듣고 와서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노사여 여는 주건 고백전화 찰조 흡혈과 은비두만 묘기개미요개 노백연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일 편 빙탕후루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다섯 개 참외품 이만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원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체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 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소.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자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매번 바뀌는 정각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가 오전 11시 24분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아리송의 수수께끼 유리창 100개 중에 2개가 깨지면 뭘까요? 정답은 윈도우 98입니다.
윈도우 100인데 두 개가 깨졌으니까 98이죠. 자, 맞추신 분들 중에 밴 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제 막상 밴하면 또 개지랄하잖아요. 그렇죠? 입에 개거품 물고 왜 밴하냐고 또 개지랄할 게 뻔하니까 또 밴하면 내가 또 다 풀어줘야 돼. 그래서 귀찮아서 이번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친놈들이 그냥 밴해준다니까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윈도우 98 그냥 도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2부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드노즈님 사연입니다. 침디, 얼마 전에 전 비 맞은 운동화가 냄새가 너무 나서 세탁소에 맡겼는데요. 세탁을 마치고 찾아온 운동화는 여전히 냄새가 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탁소에 가서 따져야겠죠? 저한테 따지면 안 되고요. 세탁소에 가셔가지고 따지세요. 이거 쓰기 전에.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침디 마렵다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개인톡을 보냈다가 안닉십을 당했는데요. 침디는 소영마미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여자한테 고백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7살이나 먹고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이 어렵습니다. 까똑을 안닉십 당해서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져서 말을 걸 수가 없어요. 답장이 아예 온 건 아니고 하루 정도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 일할 때 서류를 건네거나 거래처 문제 등으로 대화하면 웃으면서 대화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직장 동료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저도 압니다. 다가갔다가 까이면 일하면서 계속 봐야 하는 특성상 난감해집니다. 어떻게 지금보다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금 사연 보내주신 침디마렵다님도 그 여자는 좋아하는 여자는 그 멀리서 바라봤을 때 더욱 예쁘다. 사귀지 말고 지금 애절하게 좋아하는 것을 즐기세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 가까이 보아면 더 이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이거예요. 이 멀리서 바라보는 이 간절하게 그 애절하게 좋아하는 이 감정은 사귀고 나면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때만 느낄 수 있는 요 감정을 소중히 하시고 요거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까지 하세요.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흰족제비님 사연입니다. 침착맨을 좋아했을 뿐인데 삼국지 게임 GM이 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요즘 게임 배운다고 공부 중인데 침착맨님이 좋아하시는 촉이 좋네요. 게임은 그럭저럭 잘 만든 게임 같은데 이상한 데서 삐그덕삐그덕 거립니다. 제발 빨리 자리 잡고 고객들 불편하지 않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침착맨 파이팅! 삼국지 파이팅! 위초고 파이팅! 내 인생 파이팅! 자, 파이팅 네 번 외치시면서 사연을 마무리 지으셨는데 신족제비님, 아, 그 GM이 되셨군요. GM은 이제 아무래도 커뮤니티 팀에서 그 고객들의 그 불만을 접수하고 운영 부분에서 매끄럽게 좀 굴러가게끔 막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스포지만 그 마구마구 그 엔파크 있죠? 본사에 가가지고 고객 대응 팀에 한번 가서 일을 잠깐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다짜고짜 만원 결제했는데 만원 왜 안 들어옴? 그냥 앞뒤 사연 없이 그냥 만원 결제했는데 만원 왜 안 들어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해결하기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지금 현재 그 뭐 결제가 안 된 창 같은 걸 좀 스크린샷으로 같이 첨부를 해주시거나 하면은 좀 해결이 쉬울 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유저일 때도 그랬고 왜 안 되나요? 이렇게 보내게 되고 그래서 이게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가이드가 참 이게 눈에 띄게 이렇게 써놓기도 좀 애매하고 이게 참 양쪽이 다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게 머리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M님이 되셨으니까 아마 욕을 그냥 있는 욕 없는 욕 다 먹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족제비님 힘내시고 그 하지만
그 삼국지 GM 하시면서 흰족제비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뒤에 관우랑 장비랑 제갈량 황충 마초 유비위연 법정 마량 마속 미축 송건 간소미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나영나영짱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용가리 치킨 맛있쩡. 뭐지? 내년에 시집가는 예비신부입니다. 어제 예랑이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라운딩을 갔습니다. 뭐 라운딩이 뭐야? 뭐 골프 쳐요? 그 예랑이는 뭐죠? 예랑이는 뭐 예비신랑이라고 하나요?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맞네요. 그래서 슬림한 드레스를 입고 싶은데 즉 머메이드 몸에 딱 달라붙는 드레스 뭔지 알아요? 인어같이 생긴 거 그 막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 하반신 그거 같이 된 거 그죠? 아래 그 쫙 퍼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 붙었다가 마지막 끝부분만 쫙 퍼진 거잖아 그지? 예랑이와 직원분들은 울트라 슈퍼짱 블링블링하고 풍성한 드레스가 예쁘다고 했어요. A라인 물론 풍성한 드레스도 예뻐 보였는데 너무 무겁고 진부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진부하다는 말은 대부분 신부들이 풍성한 드레스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민이 됩니다. 내 눈에 예뻐 보이는 드레스를 입는다. 네, 남들에게 예뻐 보이는 드레스를 입는다.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까요? 띠용. 나영나영짱님이 이름이 나영인가봐요. 풍성한 드레스가 싫으면은 머메이드? 그거 입으세요. 이거 그거 그래 언제 한번 이너 되겠어. 그래서 남들이 다 풍성한 드레스를 입으라고 해도 그거 안 입으면은 나중에 개지랄할 거잖아요 나영씨 그죠?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소영맘이 말고요. 소영맘이 말고 이게 나영씨 참고로 나영씨는 진짜 그냥 편하게 골랐습니다. 되게 매끄럽게 골랐어요. 그 굉장히 그 성견지명이 있고 위트가 있고 삶의 지혜가 있고 선화예 중 선화예고 홍대 미대 서양학과를 나온 수재이며 그쵸 훌륭한 일러스트레이터고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에서 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레이션 무료 강좌도 한번 했던 훌륭한 인재입니다. 아무튼 이 나영나영 이 다른 나영님은 머메이드가 입고 싶으신 거 보니까 입으시고 근데 머메이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외알못이지만 좀 키가 커야지 어울리지 않나요? 그 쭉 내려오는 그 달라붙는 그 이너 그 생선 부분 그 생선 몸통 부분 그거 표현하려면 그쵸? 그래가지고 그 생선 부분 표현하려면은 좀 길쭉해야 되는데 좀 짤뚱하거나 좀 약간 노움이나 드워프 체형이면은 풍성한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본인이 그 생선이 땡기면은 생선 하세요. 누가 뭐래도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셨죠? 머메이드에서 생선 하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절대마구애님 사연입니다. 오늘 침대 때문에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왕날편 들으며 퇴근하다가 한정거장 남겨두고 마지막 사연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루투스 모드를 껐습니다. 그리고 3분 정도 지났을까요? 정류장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어디서 침착맨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제 주머니 속에서 침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위치, 개 같은 거, 블루투스 이어폰 꺼도 라디오 모드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았던 겁니다. 블루투스를 끈 채로 3분 정도 버스에 있었기 때문에 침디와 주펄이 제작한 빙탕후루 나비칩과 샤이닝스타 등 멍멍이 같은 광고를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들었겠죠? 생각할수록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침디가 왕날편을 더 길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침디에게 사과받고 싶습니다. 아, 네. 일단 제가 그 절대 마고애님에게 사과를 합니다. 이런 미친놈한테는 제가 미리 듣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제 부주의가 맞고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버스 안에 들으시는 분들이 빙탕후루 나비칩과 샤이닝스타 광고를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진짜 라디오 광고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비교를 해보죠. A랑 B예요. 자 A 라디오 광고예요. A 아이돌 할 거야 말 거야 푸식푸식 그거랑 두 번째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 꼭지. 뭐가 더 싫어요? 실제 라디오로, 라디오 광고로 나오고 있는 광고예요. 둘 중에 하나는. 차라리 빙탕으로 나비칩과 샤이닝스타가 더 좀 대중성 면에서 좀 대중을 잡지 않았나.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평가해보고요. 쪽팔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쪽팔린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빙탕으로 나비칩과 샤이닝스타 너무 잘 만든 광고다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게 해피해지겠죠? 그리고 절대마고회님 그렇게 해서 잘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독산깜둥이님 사연입니다. 독산깜둥이님은 독산동 사시겠네요. 독산동은 저쪽 그 어디야? 광진구. 아, 광진구 아니고 저 어디야? 저 서쪽인데 저 구로 있는데 제 친구 그 거기 자취해서 알아요. 거기 막 정육점 많고 월세 싸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자, 금천구입니다. 침대 안녕, 침대 아저씨 안녕하소. 다름이 아니라 제 말이 너무 어눌해서 고민입니다. 심지어 말만 어눌한 게 아니고 제가 급한 성격이라서 말을 되게 빨리 하고 목소리도 하이톤이다 보니까 그 세 가지 요인이 3일차가 되어 말이 헛나오게 돼서 친구들이 못 알아듣게 되고 또 말하려고 또 다시 말하면 말이 뭉개져서 또 친구들이 못 알아듣고 또 같은 말만 서너 번 반복합니다. 제가 말하는데도 답답한데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제 발음 때문에 열받을까요? 더군다나 제가 선천적으로 발음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치아 교정을 6년 하고 치아 안쪽에 유지장치를 끼우고 있는데 이게 발음을 방해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침대 아저씨는 어떻게 발음을 뚝딱 잘하면서 사람들을 열받게 만드실 수 있는 건가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말을 뭐 그렇게 막 매끄럽게 하지는 않는데 지금도 막 말을 버벅거리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 6학년 때죠. 친구가 말을 더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말 더듬는 친구를 따라하다가 저도 그만 말을 더듬게 됐어요. 그래서 한 중학교 때 말을 좀 한창 더듬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웃을 때 막 이렇게 웃잖아요. 하이톤으로.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 어떤 여자애 웃는 거 따라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그 유년기 때 만들어진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제 그 어눌한 거 말 더듬는 거를 어떻게 많이 좀 고쳤냐 하면은 여기서 또 이제 배텐 칭찬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텐 한 3년 하면서 라디오 사연 계속 읽으면서 이게 고쳐졌어요. 좀 아직도 다 고친 건 아니지만 옆에 또 훌륭하신 아나운서의 끝, 아나운서의 완성, 배성재 아나운서님의 딕션 같은 것을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저도 좀 약간 성장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된 거는 배텐의 힘이 크고 저는 이제 또 배성재 유니버스의 또 배텐 유니버스의 배성재 키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라디오를 좀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 팟빵 같은데 뭐 아니면 뭐 팟캐스트 같은데 해가지고 라디오를 그냥 뭐 듣든 말든 내가 라디오를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글을 계속 읽어보면은 좀 그래도 고쳐집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말이 어눌하고 1번 말이 어눌하고 2번 말을 되게 빨리 하고 3번 목소리가 하이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3위일체죠? 4위일체인 분이 있어요. 말 어눌하고 말 빨리하고 하이톤에다가 말이 많은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고 아,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이제 진심입니다. 말을 이렇게 뭐 버벅거리거나 뭐 이렇게 해도 이게 사람 자체가 유쾌하고 이러면은 성격적으로 그런 게 이제 그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고 유쾌한 성격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면은 뭐 이런 뭐 단점 아닌 단점들이 조그마한 단점들이 덮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유쾌하게 한번 좀 성격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용날편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침디. 사연 쓰는 게 처음이네요. 요즘 고민이 있어요.
군 전역 후 복학을 했는데 공부할 때 집중력과 자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시험이 다가오면 열심히 집중한 것 같은데 요즘은 시험 하루 전에도 막 집중한다고 휴대폰 보고 그러네요. 고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거는 휴대폰 잘못이 크네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때려 부시길 바라겠습니다. 휴대폰 때려 부시고 그 2G폰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휴대폰을 보게 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볼 것도 없는데 2G 휴대폰을 계속 열어봐요. 그럼 문자밖에 없어. 볼 게 없어. 그럼 다시 닫아. 그럼 또 다시 열어. 그러면 이제 특유의 폴더폰 그 개 같은 소리 있어요. 딸깍딸깍. 그 딸깍딸깍. 딸깍딸깍 계속 하다가 딸깍딸깍발이라고 그러죠. 딸깍딸깍 하다가 어느 그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면은 아 내가 개짓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휴대폰을 안 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딸깍발이 하니까 그 옛날 추억이 또 떠오르네요. 기억이. 그 고등학교 때였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학교 그부 중에 한 명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 축구, 체육시간에 축구, 학교 끝나고 축구, 나중에는 학교 끝나고 반대항 축구 주선, 끝나고 또 따로 축구, 개인적으로 주말에 나가서 축구, 맨날 축구만 했어요. 축미세였어요. 축미세. 그리고 축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잘하니까 재밌고 재밌으니까 계속 하겠죠. 그리고 계속 하니까 또 잘하고. 근데 그 친구가 문제가 뭐냐, 일단 신발을 축구화만 신어요. 어차피 축구를 많이 하니까 갈아 신기도 귀찮아. 축구화를 신고 댕겨 그냥.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도서관에 가요. 그러면은 또각 소리가 나요. 무슨 구두 소리가. 그래서 보면은 그 친구예요. 축구를 좋아하는 그 친구, 축구를 사랑하는 충미세 그 친구. 그래서 별명이 또각이었어요. 별명이 또각이었어. 또각이었고 나중에 그 학교 그 국어 시간에 딸깍발이라고 있어요. 뭐더라? 그 나막신을 신고 다녀서 딸깍발이었나?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별명이 나중에 딸깍발이가 됐다는 그런 그 일화가 또 생각이 나네요. 또각이. 또각이 그 친구 그 보험한다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지만 축구 선수는 또 초등학교 유소년부터 이제 또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좀 보험하면서 취미로 계속 조기축구회 같은 걸로 축구를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슈슈팽팽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침디. 전 5년차 직장인인데요. 선배 과장님, 팀장님, 부장님과는 엄청 잘 지내는데 후배님들과는 단둘이 거나면 매우 어색합니다. 비슷한 농담을 해도 선배님들은 빵빵 터지면서 너는 참 센스가 좋은 것 같다 라며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후배님들은 제가 농담을 건네면 어색하게 웃고 분위기가 썰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국밥 톤으로 읽어주세요. 국밥 톤이 뭐지? 아, 분위기가 썰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후배님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부서는 여자가 한 명도 없고 전부 남자입니다. 후배나 어린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침바! 저도 좀 이런 게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있는 게 좀 편하고 나이 어린 사람들하고 있으면 불편하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형들이죠. 형들이 이제 알아서 막 다 해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안 나서도 돼서 제가 좀 약간 성격이 좀 수동적이고 그래가지고 참 편하고 뭐 밥을 먹을 때도 알아서 이렇게 하고 정하시고 이러니까 참 편했어. 근데 이제 어린 그 동생들하고 다니면 제가 좀 정해야 되는 게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불편했는데 그리고 제가 또 말을 또 잘 못 놓다 보니까 어린 동생들하고 있으면 말을 좀 잘 못 놓고 못 놓으니까 또 동생들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 있을 때 좀 그나마 좀 편해지려면은 좀 막대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좀 막대하는 게 있어야 돼. 좀 그래야지 좀 그 동생들도 스스럼 없이 저한테 막하기 때문에 제 동생이 먼저 막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형이 먼저 막해야 동생도 막합니다. 그래야지 좀 친해져요. 이게 물론 이게 막한다는 게 막
부당하게 막 뭐 이렇게 막 부조리하게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막 스스럼 없이 좀 푼수짓도 좀 많이 해야지 좀 친해지는 게 있어요. 좀 내 그 고양이가 어떻습니까? 친해지면 배를 보이잖아요. 개도 그렇고 배를 보여요. 이게 자기의 약점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약점을 좀 보여줘야 돼요. 좀 푼수짓을 좀 해야 돼요. 멍청한 짓을 좀 해야지 좀 친해져요. 이 사람에게 좀 약간 빈 공간을 좀 보여줘야지 좀 숨쉬기가 좀 쉬워지면서 그럼 이쪽도 이제 스스럼 없이 배를 내밀겠죠. 그래서 서로 배를 내미는 이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에서 이제 제일 이제 좋은 방법은 푼수짓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배를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를 보이는 행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유한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침디 미친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왕날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가장 최근 것까지 다 봐버렸어요. 근데도 계속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손이 막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9월 10월분 왕날편 영상을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그냥 왕날편 마지막 편까지 다 모아서 한꺼번에 보고 싶네요. 제가 대충 보니까 유튜브 기준 왕날편 한 편당 대략 1시간 정도 분량이니까 침디가 하루만 투자하면 24편까지도 찍을 수 있던데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그 네이버 웹툰에서 시도한 방법인데 미리 만들어 놓고 유료화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답답해서 막 볼 게 없으면 100원 내고 봐. 그리고 아니면 그냥 매일 나오는 것도 1시간씩 보는 것도 나는 충분해. 그러면 그냥 평소에 들었던 대로 들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유료편 만들기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 유한님이 좀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자, 유튜브에도 그 유료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료를 올리고 시간 지나면 그 무료로 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되긴 될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 다음 사연입니다. 김흠권님 사연입니다. 침디 너무 화가 납니다. 자주 틀리는 말 중에 저희 나라가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하도 자신을 낮춰 표현하다 보니까 저희 나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지식에 보고 나무위키에도 나오더군요. 그런데 저는 저희라는 표현이 너무 거슬립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같은 포반 후임 아저씨인 후임이 저희 포반이라고 할 때마다 지적하고 싶었고 얼마 전에 같은 팀 동기가 같은 팀원들한테 저희 팀이라고 한 것도 어이가 털렸는데요. 어이가 왜 털려? 뭐 어이까지 털려. 제가 찐따라 항상 참고 넘어갔습니다. 저도 맞춤법을 아주 잘하는 건 아니고 괜히 지적했다가 젊은 꼰대 소리 들을까봐요. 이런 생각을 속으로 삼키다 보니 최근엔 비슷한 실수하는 사람을 보면 대가리를 깨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게 저희 나라 뭐 저희 우리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기준이 상대방한테 말할 때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이면은 이제 저희라고 했을 때 상대방까지 저희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상대방은 포함 안 돼 있는 그룹인데 우리 그룹을 설명할 때는 저희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같은 이제 조모임이나 뭐 회의를 할 때 같은 우리 그룹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굳이 낮출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낮춘다는 게 예의상 삼국지 보면은 뭐 보잘것없는 뭐 유아무개 뭐 인사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을에 낮추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게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틀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저희 나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라고 하면서 막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뭐 뜻이 뭐 어긋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대가리 깨고 싶다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고쳐지냐면 김흥권님 대가리를 한번 깨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뇌가 이제 가동을 안 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싶다면 자기 대가리를 깨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의식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이런 거는. 이 세상에 사건 사고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이런 사소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시죠. 자, 마지막 사연. 마지막 사연 딱 읽어드리면서 오늘 왕날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호식이랑 짝짝꿍님 사연이에요.
침디! 저 교환 학생가요. 너무 가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상 부모님이 보내주기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억울한 마음 반, 가고 싶은 마음 반으로 그냥 공부해서 지원했는데 산타바바라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붙었어요. 와! 이거 주립대는 진짜 좋은 대학 아니에요? 그죠? 주립대면 되게 좋은 대 아니야? 주의 간판 대학이잖아. 그쵸?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또 세계 명문이야? 오, 아, 다 그렇진 않아? 난 주립대에 붙으면 나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일단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세계대학 80위 안에 든다는 채팅창 의견이 있었습니다. 야, 엄청난 수제네요. 이런 거 보면 참 나도 아재야. 캘리포니아 주립대 좋다고 하면은 와 그냥 좋은가 보다 하는데 80위 안에 든다고 하면 숫자로 말하면은 와 이제서야 그제서야 와 좋은 대학이구나. 야, 아재들은 어른들은 숫자로 말해야지 압니다. 정말 대책 없이 지원한 거라 당장 다음 학기는 휴학하고 똥줄 빠지게 알바로 돈 모아야 되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연을 올려요. 저 교환 가서도 왕날편 챙겨 듣게 내년 9월에도 계속 왕날편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이거는 뭐 굳이 뭐 고민이나 뭐 이런 사연이 아니고 그냥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그 사이버 온라인 그 가족이라고 생각이 돼서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축하드리고 지금 뭐 채팅창에도 다 축하한다고 막 짝짝짝짝 축하 막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하고 있네요. 그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좀 포기할까 생각하셨던 부모님 만큼 산타바바라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가셔서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신 분 되셔서 효도도 하시고 하고자 하는 거 잘 성취하시길 이제는 멀리서 바라야겠네요. 멀리서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호식이랑 짝짝꿍님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사연을 이렇게 참 훈훈한 사연으로 딱 마무리 지으니까 참 좋네요. 마지막 사연을 그 뭐야 징징무새의 사연으로 끝냈으면 참 오늘 하루가 참 찝찝하고 꿉꿉하고 그랬을 텐데 야 마지막 사연은 이런 훈훈한 걸로 꼭 집어넣어야겠어요. 자 그래서 9월 3일 화요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총 22개의 사연을 들려드렸고요. 같이 그 고민하고 웃고 슬퍼하고 짜증나고 화내고 해봤어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아제로스. 귀한 노사여 여는 주건 고백전화 잘줘 흑별거인 비두만 묘기개미요개 노백연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일 편 빙탕후루.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다섯 개. 참외품 이만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원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체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리 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소.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수치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 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 니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할게 니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